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 한파가 이어지면서 2월 취업자 수가 47만 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2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36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47만 3천 명 감소했습니다. 취업자 수 감소가 지난해 3월부터 12개월째 이어졌습니다. 이는 1998년 1월부터 1999년 4월까지 16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최장 기간입니다. 다만 지난달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와 방역 여건 개선 등의 영향으로 감소폭은 지난 1월보다 줄었습니다. 여야가 어제 LH 사태 대응을 위한 특검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4.7 재보선을 채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부동산 문제가 전국을 가를 핵심 변수로 부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불법 투기는 발본 세권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의 특검 수용을 환영했습니다. 특검을 통해 수세 국면을 돌파해내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 문제로 성난 여론에 기름을 붓겠다는 국민의힘이 정면으로 맞서면서 향후 정국이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상당수 의원들은 물가 상승 가능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은이 어제 홈페이지에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최근 주요국 장기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 여건을 점검하면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급팽창한 유동성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는 리플레이션, 경기 회복기 완만한 물가 상승의 성격이 짙어 보이지만 현재의 유동성 여건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크게 다른 데다 자산시장과도 연계된 만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넓은 시각에서 변화하는 인플레이션 환경을 짚어보고 중장기 물가를 전망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52명입니다. 국내 발생은 435명, 해외 유입은 17명을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유통업계 합종 연횡이 활발한 가운데 신세계그룹과 네이버가 2,500억 원 규모 지분 맞교환 방식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양측이 이번 지분 교환을 통해 온 오프라인 협업을 공식화하면서 유통업계 최강자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이마트는 자사주 지분 2.96%를 네이버 지분 0.24%와 신세계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지분 6.85%를 네이버 지분 0.16%와 각각 맞교환합니다. 이에 따라 신세계와 네이버는 상품 서비스 개발부터 물류와 멤버십까지 전방위적인 협력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에 주요 유통업체와 정보기술업체, 사모펀드 등이 대거 뛰어들었습니다. 어제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베이 코리아 매각 예비 입찰에 롯데, 이마트, SK텔레콤, MBK 파트너스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력한 인수 후보로 꼽혔던 카카오는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네이버와 지분 맞교환 계획을 발표한 이마트와 홈플러스의 최대 주주인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 그리고 SK텔레콤까지 참여했습니다. 롯데는 이베이 코리아 인수 시 오프라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진 온라인 유통에서 반전을 꾀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TWA 항공이 코로나19 위기에서 800억 원의 외부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어제 TA 항공은 8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유상증자 배정 대상인 W밸류업 유한회사는 JKL 파트너스가 설립한 투자 목적 회사입니다. TA 항공 관계자는 안정적인 재무 투자자 확보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재원 조달이 가능하게 됐다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대형기 도입, 화물 사업 확대 등 다양한 투자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이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